오늘은 6학년 2반 반장 선거 날. 은채는 처음으로 반장 선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아직까지 새학기라서 친한 친구들이 얼마 없긴 한데 왠지 자신감이 솟는다. 왜냐하면 엄마가 반장 선거 공약을 같이 고민해줬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반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고 종현이와 은채가 후보로 나왔다. 투표를 하기 전에 먼저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기로 했다. 종현이가 나와서 공약을 말했다. 내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 다 같이 친하게 지내게 만들고 청소도 빨리 하고 집에 빨리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채 차례였다.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엄마가 우리 반에 햄버거를 사주기로 했어. 아이들의 함성이 쏟아졌다. 그리고 투표가 시작되었다. 종현이는 친한 남자아이들이 많았지만 은채의 공약이 잘 통했는지 은채가 반장으로 뽑혔다. 그 이후로 은채는 중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반장을 맡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햄버거 공약이었다. 내가 반장이 되면 햄버거를 쏘겠다. 이런 공약. 제 학창시절에는 선생님 말씀을 따라 좋은 반을 만들겠습니다와 같은 시시한 공약을 이기는 공약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반장이 되는데 돈이 들고 부모님들이 돈 든다고 반장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는 왜 그런 공약에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공약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른이 된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초등학생의 사회가 어른들의 사회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속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만났던 은채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선거법 위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사회를 답습하고 흉내내며 자라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있듯 13살에 흉내내온 작은 부정들이 사회에서 큰 부정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또다시 어린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친구의 공약보다 손쉽게 햄버거로 친구를 설득해온 은채는 어른이 되어서도 부정한 방법이라도 쉽고 빠른 길만을 찾아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던 고위공직자의 비리, 연예인의 비리, 정치인의 비리 등 다양한 사회 속의 비리들. 비리라는 단어는 우리와 먼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 학부모들이 주던 촌지,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해 매출을 줄이는 사장님들, 절대평가라고 컨닝페이퍼를 만드는 대학생들을 생각해보면 비리가 멀리에만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작은 비리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세상은 지금과 같을 겁니다. 이제는 작은 청렴을 계속 이어나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답습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청렴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길래 청렴하라고 이렇게 난리일까요? 첫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청렴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부패인식 지수가 높은 나라 5위 안에 행복지수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이 대부분 들어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인데 청렴과 행복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하태훈 교수는 고용과 승진 등에서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부당하게 받는 특혜가 존재하는 부패한 사회는 삶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둘째, 청렴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청렴이 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공기업이 청렴할수록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경영평가 득점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직원의 직무 만족, 조직에 대한 몰입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외부적으로는 자신의 기업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노력 등의 결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결과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한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에서는 한국이 2021년까지 부패인식지수를 10점 증가시킬 경우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 시기를 3년, 5만 달러 달성 시기를 5년 앞당길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부패한 나쁜 사람들이 결국 부자라는 통념이 있지만 그것은 그 순간의 개인에게 이득일지 모르나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사회를 보았을 때는 오히려 청렴이 곧 돈이 됩니다. 다행히 청렴 사회를 만들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민들의 삶 속에서도 청렴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청렴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OECD 36개국 가운데 32,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통계를 발표하는 180개 국가 중 45위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180개 국가 중 39위였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셈입니다. 제도와 법규가 새로 시행되었더라도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을까요?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교육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아니라서 나쁜 사람들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슈퍼히어로처럼 악당들을 혼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사고과 평가자에게 선물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청탁금지법이 잘 정착하게 노력할 수 있고요.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영무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부터 작은 청렴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세상이 머지않아 더 깨끗한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어떤 청렴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채는 내일 있을 반장선거 공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은채에게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